1031번부터 상문제 풀이하겠어요. 자, 1031번 보면요. 형태가 A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지고, 시그마 A3K 마이너스 1 플러스 A3K 플러스 A3K 마이너스 플러스 1. 이런 식으로 이 시그마 안에 있는 항이 이렇게 주어졌어. 이거 처음에 1027번 풀 때도 잘 모르면 나열을 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얘를 이제 플러스한다 생각하신 거예요. 그래서 1항, 2항, 뭐 더하기 3항, 이렇게 해서 n항까지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어요. 일단 1항은 뭐야? 1항. 요거 하나가 항 하나야, 원래는. n1일 때는 a3k-1이니까 a2, 더하기 얘는 3k니까 a3, 얘는 a4,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n2일 때는 2를 대입하는 거야. 2, 3, 6-니까 a5, a6, a7 이렇게 된다. a가 3일 때는 a8, a9, a10. 근데 이게 하나의 항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결국 시그마 합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쓰고 또 a5 더하기 a6 더하기 a7, a8, 9, 10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 항은 a3n-1 플러스 a3n 플러스 a3n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나왔다. 그럼 얘는 뭐지 결국? a2에서 a3n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죠? 그럼 여기서는 이 시계에서는 뭐가 빠졌죠? a1이 빠졌어. 그래서 a1을 따로 주어준 거야. 그래서 얘까지 얘네 둘 다 더하면, 얘네 둘 더 더하면 시그마 a의 k 이렇게 하고 k는 1에서부터 3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얘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a1이 없으니까. 그죠?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원래는 얘만 2n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. 근데 a 1이 마이너스 1이야. 그래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. 이렇게 식을 써줘. 네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우리가 원하는 건, 시그마. 우리가 원하는 건,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31까지. 그러면 얘랑 지금 다른 모양은 다 똑같고, 요게 다르죠? 31이 되려면 10에다 뭘 넣으면 되겠어요? 11한테. 답을 말해줬어요. n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겠어요. 그죠? n에다 10을 넣으면 되겠다.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2 곱하기 10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. 얘는 어떻게 되니? 21? 2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. 21의 제곱은 뭐죠? 21, 21, 42, 440이 나오고 440 정도가 나오고 네.